네. HP 엘리트 X2라는 모델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좀 해볼게요, 동영상으로. 뭐 하드웨어에 대한 리뷰는 따로 나중에 하겠고, 오늘은 처음이니까 첫 느낌, 그리고 디자인, 스타일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직 국내 출시가 안된 모델이라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, 이런 투인원 형태의 모델은 노트북은 태블릿형 노트북이죠. HP가 스펙터 X2부터 내놓고 있는데, 그 후속작이자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엘리트 라인업입니다. HP 엘리트 라인업 중에 투인원 모델, 그래서 엘리트 X2 모델입니다. 펜 이렇게 같이 준비가 되고요. 이 펜은 와콤 방식입니다. 나중에 한번 리뷰를 다시 다른 동영상으로도 해드릴 텐데, 자, 투인원 태블릿형이라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. 이렇게 분리가 돼요. 아마 이쪽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텐데, 친숙한 형태죠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서피스 모델로 저희한테 노트북 업계에 많은 다른 노트북 제조사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작이었죠. 이 MS 서피스,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모델은 서피스 프로 3 모델인데, 이 모델이 바로 연상될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. 자, 일단 재질 면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이뭐 비슷하다 보니까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, 네, 서피스 프로 3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바디로 만들었죠. 다 마그네슘이지만 약간 이런 톤 다운된 부분 때문에 얼핏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거 플라스틱인가 이런 느낌을, 뭔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. 마그네슘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이었다면, 보시다시피 HP 엘리트 X2는 뭐 맥북 유니바디에서도 많이 채용했던 그 특유의 알루미늄 톤을 그대로 가진 메탈 바디입니다. 그리고 이쪽 그 하판 이 패브릭 재질도 보면, 서피스 프로 3가 가졌던 약간 세무스러운 이 부분보다 좀더 두터운 재질이에요. 두터운 패브릭 재질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더그좀더잘 만들어진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마감이 좀더 좋다는 얘기예요. 이런 패브릭에서부터 보시다시피 또 하판 역시, 예를 들면 서피스 프로 3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냥 조금 고급스러움이 떨어진 재질이었다면, 엘리트 X2 같은 경우에는 하판에도 이 메탈을 도입을 했습니다. 패브릭과 메탈을 좀 붙인 형태죠. 그렇다 보니까 약간 무게는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좀더 고급스러워요.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첫 느낌이 이게 더 좋았습니다. 엘리트 X2가. 요런 알루미늄 바디의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. 자, 약간 이제 스타일에 영향을 줄수 있는 디테일을 보면, 자, 요 녀석이 독특하게 요 힌지 구조죠. 뭐 스펙트 X2를 보신 분들은 뭐 새롭지 않겠지만,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세워서 쓰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독특하지만, 이게 가진 장점은 상대방에서 나를 봤을 때이 온전한 뒷면이 그래도 다 보인다는 거죠. 서피스 프로 3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, 아마 이제 이런 형태를 못본 분들은 조금 이 뒷면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, 좀더 온전한 면을 볼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제 이 블랙 부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안테나선 같은 게 있는 게, 이게 이제 이동통신 유심이 들어가요. 들어가는 모델이라 보니까 이런 식의 디테일을 좀볼수 있는데, 뭐 전반적으로 블랙과 실버만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. 키보드 쪽 잠깐 보여드리면, 충분히 넓은 패드를 가지고 있고, 이쪽이 다 메탈로 되어 있고요. 키보드 역시 이제 이런
분리된 형태의 키패드를 가지고 있어서 뭐 HP의 키감 항상 수준급이었죠. 괜찮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펜, 와콤 펜이에요. 와콤 펜, 이펜 역시 펜의 생김새 역시 아마 서피스를 쓰신 분들은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. 이 재질이라든지 조금 더 광택이 도는 게이 HP 엘리트 X2의 펜인데 방식이 다르죠. 서피스 프로 3에 있는 펜은 엔트릭 방식이고 엘리트 X2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펜 중에 펜 방식 중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와콤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봤을 때 이거 같은 엔트릭인가 호환되나 이런. 근데 호환은 안 돼요. 방식이 다르니까 당연히. 이런 이제 뭐 지우개로도 쓸수 있는 앞쪽 버튼 두 개가 달린 모습 하며 뭐 AAAA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도 흡사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데 뭐 키감 같은 아니 그 필기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별도의 리뷰를 하겠지만 이 와콤펜으로 쓰는 엘리트 X2가 훨씬 나아요. 네, 필기감만큼은 서피스 프로 쓰시는 분들이 부러워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이 재질이나 스타일 그리고 그리고 특이한 게 알루미늄처럼 이제 차가운 소재를 이렇게 조금 좀 두터운 패브릭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이 차가움과 따뜻함이 좀 공존하는 그런 식의 느낌을 주는 좀 바디 있고요.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그 마그네틱이 있어요. 자석 방식이라서 메탈과 이렇게 착 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휴대할 때 그냥 쉽게 벌어지지가 않아요.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막뭐 가방에 넣거나 그냥 이 본체만 들고 다닐 때도 벌어지지 않게. 왜냐면 보시다시피 서피스 프로 3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별히 뭐가 없죠. 네. 또 보니까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데 물론 여는 거는 쉽지만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휴대할 때 안정감을 주는 게 이런 그 자석 방식이 가진 장점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는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. 네. 이런 그 알루미늄 특유의 이 무광의 바디가 주는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 첫인상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스타일적인 면에서도 서피스 프로 3보다는 약간 더 무겁다는 것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스타일에 대해서는 엘리트 X2 쪽에 좀더 점수를 줄수 있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